네, 국내에서 해외 대학 가기 부분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것은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한국에 더구나 국제학교도 아니고 외국인 학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의 국제반도 아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대학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 것도 있고 아트라든지 디자인 이와 같은 특수 분야의 전공 같은 경우에는 해외 대학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바로 국내에서 해외 대학 가기 모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은 언어 베이스가 안 되어 있지만은 본인의 자신만의 그와 같은 자기만의 엑스퍼타이스, 전문적인 학습 능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외 대학을 녹화하는 부분 것으로서 이런 학생들은 특히 자연계는 수학과학을 무기로 해서 그리고 아트계통의 학생들은 본인의 그와 같은 소질, 적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또 뮤직 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적극적으로 해외 대학을 녹화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꼭 언어 베이스 부분 것이 좀 부족한 부분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을 모색하고 거기에 따른 해외 대학 컨설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